선생님, 얼마 전 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첫 노벨상 수상자가 티니지 국가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나오고? 티니지. 티니지? 예, 티니지. 티기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일본국에서는요. 21명이라는 수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연구적이고 영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안 받아야 되고 받을 사람이 안 나올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들 아시죠? 주인공은 뒤에 나온다고. 우리 민족은 국제사회에 등장 흔적도 없고 국제사회에 어떤 일을 오랫동안 행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혈통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아주 5천년을 이렇게 이 당구문을 하면서 가다놓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단일 민족으로 이만한 혈통을 보존하고 나온 겁니다. 민족의 혈통의 보존이 끝났다. 그래서 지금 개방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이것을 개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문물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인류와 같이 혼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단일민족 회동대한민국 홍익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국제사회를 접한 게 이제 접해보는 것이지 아직 그 국제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는 거는 우리가 만지보는 거지 아직까지 진정한 답을 꺼낸 적도 없고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거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다.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벨상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말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벨상의 그 이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입김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을 많이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일본이 예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그만한 실력이 있어서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사요사 하는 이런 요래갖고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은 일본이 스스로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했을 때 요걸 가지고 어떻게 놀기 때문에 이거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게 받았을 때는 그 안을 깊이 따져보면 그런 국제의 최고의 상이라고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노벨상을 자주 두니까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아 착각하는 그 자체도 너희들의 손실이다. 앞으로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이 노벨상 못 탔다고 하나도 이래 놈타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래에 이 대한민국에 이 홍익인간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후천시대가 돼야 등장하는 민족이에요. 선천시대는 너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천시대 마무리할 때 2012년 12월 22일까지 인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만지보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인생을 펼칠 때가 아니었었느니라. 그때 잘못 이렇게 갖고 내가 펼친다고 해서 다 올라간 것도 너희들은 다 내려오게 돼 있다. 잔잔하게 나를 갖추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있었더라도 인자 너희들 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시와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인자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가 도래했고 이때는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힘을 올리기 시작을 한다. 이게 해동대한민국이고 홍익인간들이 국제적으로 상을 타려고 하지 말고 상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홍익인간들이 어디 상 타러 가려고 환장을 하지 말고 공치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인류에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구한테 뭐를 받고 무릎을 꿇고 아주 비굴하게 지금 살려고 하느냐? 그는 상을 받는 건 중요치 않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냐를 생각해라. 그게 홍의 인간입니다. 한일의 앞으로 어떤 개념들이 정리해서 나올 때마다 이제 후천 시대는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기 위해서 제정이 됩니다. 될 때는 너희들이 바르게 성장을 했다면 거절해라. 거절하십시오. 이거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너는 바르게 성장한 사람이야. 만일에 노벨상에 제정이 될 때, 제정이 딱 되고 나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날뛰지도 말고 거절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그 노벨상의 당사자가 됐다 그러면 덜 떠지 마라. 덜 뜨는 거는 네가 아직 공부 덜 된 거다. 아 그렇게 됐구나.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재정이 돼서 상타로 가는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그때 나가지 마십시오. 안 나간다 나간다 소리도 하지 말고 나가지 마십시오.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 상은 내 앞으로 벌써 책정대가 있는 겁니다. 발표도 끝났어.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노벨 재단에 딱 걸립니다. 이거는 누구 거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걸리지 이 그 사람이 안 받는다 누구를 대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으러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벨 재단에서 그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도 찾아오게 돼 있고 찾아오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사회에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상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니 나는 그걸 수령하지는 않겠노라. 그 말 한마디에 너가 역시 홍의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홍의 인간들이 상 하나 받았다고 좋다고 상패 하나 받았다고 등신되지 말고 상패 하나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줄 압니까 이게? 이걸 보고 조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이게? 평생 가도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컸습니다. 누구한테 상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을 좋아해라. 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함을 주면 너의 자연에서 그 힘이 들어온다. 행하는 사람한테 힘을 주지 네 욕심내는 사람한테 힘을 안 준다. 이게 후천시대. 정법시대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힘을 내려준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힘을 주지 않음. 이게 정법시대. 미래의 세상이에요. 홍의 인간들은 그렇게 배양한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사람을 이용해서 너를 이롭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상 받는 것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상 받으려고 하는 거 끝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상 받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가 강해지면 상을 주는 걸 좋아하지 이거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을 주면 나는 안 받은 사람. 왜 안 받냐 물어. 나는 상을 주는 사람이 되지 받는 거는 안 한다고. 그러고 큰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내 상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다릴 테니까.